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오늘이 벌써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시대를 사도행전의 29장의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28장에서 주의 말씀이 힘으로 더 왕성하게 또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되었다라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도행전 28장이 그것으로 끊쳐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이 시대를 사도행전 29장의 시대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튼 사도행전 28장 오늘 마무리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우리에게 어떤 마무리로 하는지 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바울이 새 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이방인을 향하여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마침내 예루살렘과 로마에도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함을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9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은 두란노에서 진행되었던 제자 훈련을 통하여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마게도냐를 넘어서 아시아 전체에 복음이 확산되고 또 복음을 통하여 지역의 종교와 문화가 완전히 바뀌는 성령의 역사와 전도의 열매를 보게 되었기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확신하게 되었고,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가 복음화 되어자야 함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함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온전히 깨닫기를 원했고 또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도 이제는 로마로 향하기를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향했으나 분명하게 예상되는 결박과 환란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해답을 가지고 들어간 발걸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결박과 환란을 통하여 오히려 바울을 생명의 위어로부터 보호받게 하여 주셨고 복음을 모든 유대의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감옥이 바울을 가둔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성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바울을 이끄실 때에는 바울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구원의 역사가 필요함을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군인들에 의해서 이끌려 로마에 그대로 도착을 할 경우 바울에 대하여 아는 것이 전혀 없던 로마 사람들은 바울을 그저 눈에 보이는 죄수의 모습 그대로 바울을 대할 것이었기에 유대의 풍속으로 인하여 붙들려온 바울이 자신을 변화하며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더 이상 죄수의 신분이 복음 증거에 도움이 되지 않게 된 상황에서 로마로 가는 항해 길에 있었던 유라굴로 광풍은 바울 자신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으나 배에 타고 있던 모든 로마 사람들과 군인들이 바울을 단지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각인케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께 서는 바울 을 통하 여배에있던 모든 사람 들을 구원 케하여 주심 으로, 바 울이 예수 그리스도 를증 거하 는 하나 님의 사람 이라는 사실 을 드러내 게하여 주심 으로, 바 울의 영적 권위 를 세워 주셨던 것이 었 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로 25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드러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마침내 바울의 말대로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구조되게 되었고 멜리데 섬으로 피신하게 되어 원주민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더더욱 높여주시는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나무 묶음을 불에 던지를 할때그 묶음 속에 있던 독사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에 원주민들이 바울을 향하여 살인을 하여 신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정죄를 하였었지만 오히려 바울이 아무런 상함도 없고 해를 받지 않자 그를 신이라 높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도 바울이 전혀 의도치 않았던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영적 권위를 계속 그렇게 높여주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원주민들은 바울을 아주 극진히 모시기 시작했는데, 바울로 인하여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환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사람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죽게 된 것을 바울이 보고 들어가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하자, 섬에 있던 모든 병든 사람들도 바울에게 몰려들어 또 그렇게 고침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바울에 대하여 아무도 바울을 죄인이라고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영적 권위가 아주 확실하게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일어나는 사건이었고, 바울도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바울을 로마에 맞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온전히 설수 있도록 그렇게 주위에 본인 개인이 영적 권위와 어떤 복음 전도자의 준비로 새롭게 옷을 입혀주시는 과정이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입게 허락하더라. 보면 바울이 로마에 들어갈 때 모습이 어떻습니까? 대우가 달라져요. 그리고 감옥소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새집에 머물게 하면서 구금상태로 있게 하는 것입니다. 거의 자유인과 다를 바 없는 존중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 있던 유대의 장로들을 불러서 자신이 상소하여 로마까지 오게 된 상황을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해 주므로 로마에서의 복음전도 사역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출발 때 모습과 도착할 때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모습과 들어가세 모습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또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또 로마로 들어갈 때 모습도 하나님이 그 필요에 따라서 그 모습을 복음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바꿔 주셨던 것입니다.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맞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수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의 메인바 되었느라 얼핏 보면 바울이 상수하였다라는 것이 유대인과 대제사장들 그 법정을 대적해서 맞고산 것과 같은 비슷한 상황들을 볼 수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을 대적하려고 상수한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겸손하게 설명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듯 바울이 겸손히 자신의 사정을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설명하고 나자, 장로들은 우리는 예루살렘에서의 일은 잘 모른다며 열린 마음으로 바울을 대하여 주었고,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을 며칠에 걸쳐서 바울이 살고 있는 숙소로 몰려와서 다 듣게 되었습니다. 21절로 2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입장 유대인들의 입장은 바울을 그래도 거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입장에서 바울의 변론을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 장로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 장로들은 아주 열린 마음으로 객관적으로 바울에 대하여서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할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이미 들어갈 때 완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그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들어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더 바울도 감옥소였다며 할수 없었던 일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자기 집에서 그렇게 며칠에 걸쳐서 아주 찬찬하게 복음을, 자기의 변호를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유대인들이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2년 동안 셋집에 구금되어 살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맡겨주신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30절로 31절 오늘 마지막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그러니까 인연을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는 어떠했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제자를 만나서 그 제자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던 일들을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서는 새 집이었지만 자기 집입니다. 아예 자기 집에서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2년 동안 담대하게 거침없이 모두 오는 사람에게 영접함으로 그렇게 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예루살렘과 로마에 가서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죄인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신분으로 인하여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비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했던 일은 바울만의 비전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셨기에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루살렘과 로마로 나아가기를 선택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던 준비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울을 통하여 그렇게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신분과 배경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새 집에 구금되어 있었고 재판은 진행 중이었고 그의 신분 또한 피의자여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은 로마에서도 거침없이 증거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나가심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내가 지금 조금 더 이젠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 내가 이 상황을 좀더 벗어나가면 그때부터 내가 예수를 잘 믿고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뭔가 조건이 해결되어지면 그때서부터 제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제 형편이 그렇지 못합니다. 라는 우리는 그러한 겸손한 변명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를 보면 바울의 처한 상황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일생일대 사역을 통해서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있어서 가난이라는 것도 부하다는 것들도 복음을 전한 일들에 아무런 핑계와 이유와 조건이 되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연약할 때는 연약함을 통해서 좀더 하나님이 내게 부함을 주셨을 땐또 부함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지속하는 그 일들은 계속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일 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말고, 바로 지금의 나의 모습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오늘의 내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약속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나의 오늘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대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비록 환란과 결박과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그 환란과 결박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환란과 결박이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결박받았기 때문에 백부장의 손에 천부장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는 죽이려고 했었던 유대인들로부터 온전히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 속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박 받지 않았다면 복음을 증거하기가 힘들었을 것이고 그 생명을 보존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환란과 결박이 또 로마까지 갈수 있었던 기회도 되었습니다. 환란과 결박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그 방향성이 명확하냐 명확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존귀케 하고 권위 있게 서게 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보호를 받게 하였던 그 영적 배우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비전이 우리의 신명 속에서 우린 세계지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아, 내가 오늘 배경이 없고 돈이 없고 형편이 안 되고 이기 전에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더 가난해야 되냐면 오늘도 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오늘도 나를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설수 있는 언약의 말씀이 있느냐가 우리의 가난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할때그 가난함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세속적 가치에 대한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내게 있어서 가난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느냐. 그것이 내게 붙잡혀 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이고 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다면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부적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복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바울을 예루살렘과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작정하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심령 속에 새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물질과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없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부욕해하고 풍성케 하며 담대케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오늘의 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